오늘 국장이 바쁘시기 때문에 가장 아끼는 분 아마 모자나 우리 이재우 의원 자리까지 같이 가시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근데 한 먹는다 그러는데 웃음 저희들의 관계가 되죠 우리가 하루 쓸 수 있는 시간이 86,400초입니다 근데 5초를 안 넣는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한밥 웃음을 이제 내세우시고 그 다음에 좋은 세상 만들고 법무부의 김상 대표 변호사 초승범 네, 변호사님 대신이죠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뜻깊은 이 자리에 사실 오늘 이재우 의원이 직접 와서 우리 한국 가요를 빛내주신 여러 언론인들께 직접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마침 지금 경남도 국정감사 중이십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셔서 오늘 꼭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꼭 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가요계 작가들의 모임인 제7회 한국 가요 작가의 날을 맞이하여 이 날을 기념하는 가요인들의 잔치에 초대하여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뜻깊은 이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노랫말로 표현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사로잡으며 울리기도 하고 때론 희망을 주기도 하는 대중가요야말로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예술 중의 예술이라 생각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흥얼거리며 노래로 심신의 피로와 고달픔, 애끓는 사랑, 그리고 분노 등을 노래로 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 감동시키는 예를 보아서도 사람들의 감정을 사로잡는 것이 노래만큼 훌륭한 대중예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 김정구 선생님께서 부르신 두만강이라는 노래는 당시 일본에 패망된 우리나라 백성들이 망국의 한을 품고 유랑 생활을 해야 했던 슬픔을 잘 표현하였고 6.25 사변 후 헤어진 이산 가족의 슬픔을 잘 표현해서 온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설운도 가수님의 잃어버린 30년 등 주옥 같은 노래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 국민 정서에 크게 도움을 주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잘 만든 노래 하나가 우리 한국 가요 하나가 국가 인지도 향상은 물론 경제적 파급 면에서도 국가 경제에 단단히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 가요가 차세대 세계인들을 더욱 열광시킬 거대한 대중예술로 성장해 가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가요 작가 여러분, 저는 한국 가요인들의 열정을 높이 사며 그 공을 이 자리를 통하여 높이 치아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으로 빈틈없이 한국 가요 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장경수 회장님과 가요 작가 협회 임원님 회원 여러분께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가요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하며 또한 우리 국민이 인정하는데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책은 없는지 또는 있는지 아직도 음악은 공짜로 듣는다고 생각하며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 창작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예가 또 없는지 또 하나의 히트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늘진 곳 저편에서 고통받고 있는 창작자들의 생계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고쳐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가요작가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만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다 버리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을 나누는 잔치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재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좋은 걸. 듣고 보니까.